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왕달의 증식법 중에 휘무지를 가지고 하겠어요. 그래서 여기 이제 흙하고 화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요 모주는 여러 줄기입니다. 그래서 아주 상태가 좋고요. 휘무지는 이 줄기를 땅에다 묻어 가지고 뿌리를 내리는 거라고 그랬어요. 그래서 옛날 방식대로 하면 그냥 이 줄기를 상처를 안 내고 흙에다 묻어 놨습니다. 그래도 뿌리가 내리긴 내리는데 아주 시간이 많이 걸려요. 그래서 최소한 상처를 내주는 게 좋습니다. 요즘 방법은 상처를 내주든가 어느 한쪽에 형성층을 끊어주면은 더 빨리 발근을 하죠.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해서 흙을 덮어놓는 경우도 있고, 그 다음에 상처를 내서 흙을 덮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이 하단에 칼집을 예리하게 내고서 그 딱딱한 필름, 그 플라스틱을 끼워가지고 묻어놓는 경우도 있어요. 그 방법을 하면 아주 여러 개 할 수도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흙이 준비가 됐으니까 흙은 일반 흙 쓰십시오. 그 다음에 입자루에 아래쪽 가급적인 하단이나 옆구리를 살짝만 코팅을 해 놓습니다. 코팅을 해 주시든가 아예 형성층을 조금 오려내시든가 해 주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하고, 요 줄기가 좀 굵다면 칼집을 수직으로 몇 개를 더 내놓으셔도 발근이 더 쉽게 된답니다. 이렇게 했고요. 그 다음에 제가 고정핀이 없으니까 이렇게 급조를 했어요. 나무 가지를 가지고 꼽아놓습니다. 꼽아놓고 이렇게 조를 해주면 돼요. 네, 그래서 뿌리 나올 곳, 상처를 준 곳 묻혀 있으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는 거예요. 아주 간단하죠. 그 다음에 한쪽에는 이렇게 줄기가 나와 있어야지 되는 거고요. 네, 또 하나 요령은 그냥 응용인데요. 휘무지 응용인데, 이렇게 입자루가 있으면 아랫부분에 비스듬히 칼집을 내줍니다. 칼집을 길게 내주고요. 요 줄기가 두꺼우면 아주 작업이 편한데, 지금 얇으니까요. 그리고서 플라스틱, 테이크아웃 전 자른 건데요. 요걸 하나 끼워 놓습니다. 끼워 놓고 그대로 흙에다 심어주면 돼요. 여기 핀 있죠. 그래서 움직이지 않게 고정 핀을 해주고, 그리고 흙을 덮어줍니다. 이런 방법으로 하면 이 줄기가 기르면 여러 개를 할 수 있어요. 거의 뭐 두 마디에 하나씩 이런 식으로 해도 되니까.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. 이거는 꼭 저 다래뿐만이 아니고 다른 수종도 척척 피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응용을 하시고요. 키위도 되고 뭐 으름도 되고,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수목도 되는 거니까 늘어지는 그런 그 가지들은 이 방법으로 해도 좋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. 간단하게 시연을 해드렸어요. 마치겠습니다.